여기 입장문은 여기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읽어주시죠, 변호사님. 네, 저 뒷부분은 네,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. 알겠습니다. 네. 네, 오늘 저희가 이 피고발 사건이 있고 또 참고인으로서 조사받는 사건이 있는데요. 피고발인으로 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오늘 조사에 성실히 응할 생각이지만 바른미래당에서 이재명 지사를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인 신분이라서 이곳 분당경찰서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. 분당경찰서는 이재명 도지사가 8년간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관할했던 경찰서고 또 성남 지역의 경찰서와 경찰서 직원들과 조폭 운영회사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의 커넥션 등이 언론 등에 의해서 밝혀지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분당경찰서가 이 중요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공정하게 수사하기를 기대할 수가 없고 또 그동안 수사 진행 과정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좀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김부선 씨는 이재명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, 정보통신망법 위반, 명예훼손, 무고 등으로 고소장을 서울에 소재한 검찰청에 다음 주 중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의 영향력이 덜 미치는 서울에서 고소인으로서 당당히 조사에 응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.